역시 월드클래스 다릅니다. 예. 목포. 네,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카이 씨 이렇게 멋진 도시 목포에 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일단 정말 말 그대로 멋진 도시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또 느껴져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아니 저희가 그 잠깐 들었는데 말이죠. 네네. 우리 카이 씨를 보기 위해서 너무 놀랬어. 예. 그 네. 마음 제가 받았고요. 네. 그 마음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 나오나요? 사랑해요. 자전거를 타면서 바다를 또 꼭 둘러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잘 네. 보이는 목포 해상 가서 네네네. 아, 야. 야, 디테일하게 정확히 하고 싶은 게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형과 함께 먹어야 되니까. 아, 저랑 같이. 네. 해를 촥촥촥촥. 촥촥촥. 효정 씨랑도 친분 있었잖아요. 나도 카이랑 친분 있거든. 아, 진짜요? 어떤 무대 아름답게 준비하셨습니까? 아름답게. 네. 아름다운 아름답게 무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또 여러분들이 또 저를 기다리시면서 또 바닷바람이 좀 춥잖아요. 추워서 약간 이렇게 좀 떨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가운 마음을 녹여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미니앨범 또 아침부터 이렇게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팬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목포 시민분들도 오늘 또 집에 가셔서 좋은 잠 주무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추억이 정말 여러분들께 잊지 못할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포 사랑합니다. 네. 그럼 카이 씨는 멋지고 아, 네? 아, 너무 좋아하세요. 아, 좋아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동생.